제가 앵콜 곡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곡은 여러분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많이 물어보셨어요. 지현님, 요즘 듣는 노래가 뭐예요? 뭐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 가수가 뭐예요?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서 두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이제 소통을 나눠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저는, 여러분, 저는 배낸뮤직 곡을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고, 그때 당시에 듣던 곡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추천을 해드리거나, 이제 좀 이렇게 해드리거나, 막 이렇게 했었는데, 네. 근데 그곡두 개를 아주 엄선해서 들고 와 봤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, 혹시 이 곡을 두 곡을 하면 저는 진짜 떠날 거예요. 저는 진짜 갈 거예요. 앵콜을 아무리 불러도 저는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예요.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?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? 무반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몇번 이제 무반주로 좀 들려드릴게요. 바람의 노래, 잠깐만요. 나만 기억이 안 나나 지금? 네, 살다가요? 살면서 듣게 될까?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후렴.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?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후렴이 기억이 안 나요.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? 너의
네,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열애송 부를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. 오케이.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을 이제 들려드릴 시간인데요. 여러분 조금 이제 콘서트 와서 아까 이 노래도 듣고 싶고 저 노래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죄송한데 이거 좀 내릴 수 있을까요? 제가 이거 내리는 방법을 죄송해요. 콘서트 와서 이 노래도 듣고 저 노래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잖아요. 왜냐면 제가 선곡을 하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무반주로라도 듣게 돼서 좀 다행이죠?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